뱅앤올룹슨이 무선 이어폰 베오플레이 E8 후속작인 베오플레이 E8 2.0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휴대용 충전 케이스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우선 배터리가 내장된 프리미엄 가죽 케이스 디자인을 변경하고 내부 소재를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으로 교체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2회 충전 가능하던 기존 케이스와 달리 3회까지 충전이 가능해져 최대 재생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출시된 베오플레이 E8은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플 에어팟이 브랜드 파워가 뒷받침된 편리함을 내세웠다면 베오플레이 E8은 시장의 조용한 강자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귀에 밀착하는 인이어 방식을 채택해 주변 소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안전을 고려해 음악 청취 중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트랜스퍼런시 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USB-C 포트를 적용했으며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해 케이스를 선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에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5.7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내장돼 청명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귀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용감과 차음성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악 감상과 트랙 변경, 통화, 음성 인식 서비스 등 모든 기능을 이어폰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베오플레이 E8 2.0은 블랙, 내추럴, 인디고 블루, 라임스톤 등 4가지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가격은 전작보다 약 5만원 인상된 45만원입니다.